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컸고 예쁘죠? 우리 집 대표 리갈 제라늄 피치 클라우드입니다. 요즘 꽃이 만발해서 꽃바구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피워줄 수가 있나요?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진짜 초여름까지 계속해서 피죠. 그리고 또 작년 가을에 삽목했던 아이들 좀 나눔도 참 수차례 많이 했고요. 또 시집 보내려고 몇개또 준비해 놨습니다. 아, 꽃 예쁘다고 또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꽃만 봐도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 화사하죠? 꽃 자체가 순둥하고 여름도 안 타고 여름에도 마름 없이 그냥 작년 여름 잘 지냈거든요. 16cm 분인데 이렇게 꽉 차고 그죠? 분이 너무 작아요. 작다 싶게 이렇게 제라늄은 좀 작다 싶게 키워주면 좋겠어요. 보세요. 한 그루 나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리갈은 아무래도 우리 초보들이 키우기에는 리갈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남향 베란다의 특징이 여름 되면 빛이 많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미스 로즈예요. 우리 또 갱스터님께서 포기하고 던진 아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 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분이 또 탐내셔서 제가 받은 만큼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꽃이 참 예쁩니다. 꽃도 많이 올렸죠. 대품 아니지만 건강해져서 이렇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다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키다리도 얼마나 키가 큰 가운데 꽃을 이렇게 누가 헛꽃이라고 괄시했나요? 그 정도로 예쁘게 꽃을 활짝 피워주고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좀 보여드려야죠. 너무 예쁜 아이들. 돕니다, 로즈. 그 속에 요 아이는, 보른홀룸이라는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끼워서 있으니까 더 예쁘죠. 꼭 작은 장미처럼, 느껴지는, 그런 꽃송이로 피어나는 보른홀룸이라는 아이예요. 꽃참 예쁘죠? 색감도, 예쁩니다. 밴드에서 또 밴드 하려고 이렇게 쪼로록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삭스러운 보세요. 주렁주렁 꽃이 달렸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해는 부족해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볼룸 카프리라는 꽃꽃인데요. 그래도 꽃대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어요. 제가 또안 보여드릴 수 없는 저희 집 목마갈에 4,000원, 겨울에 4,000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고 있는 정말 너무 예뻐서 제 사랑을 독차지하는 목마갈에 또 보여드려야죠. 이 호박씨, 단호박씨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 올려놨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발화를 했습니다. 저기 밭에다 갖다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예쁩니다. 또 바깥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또 비가 오려는지 컨디션이 완전 찌뿌둥하니 그냥 몸이 그냥 아픕니다.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 하얀 꽃도 엄청 꽃대를 얼마나 많이 올려줬는지 제가 그늘로 옮겨놨어요. 꽃 오래오래. 햇빛에 놔두면 꽃 빨리 지겠죠. 이렇게 그늘로 옮겨주세요. 이 보른홀룸이라는 이 아이는 꽃도 예쁘지만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작은 아이 삽목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와 두 가지를 두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요 베론트라는 아이도 장미형, 작은 미니 장미형으로 꽃을 피우는데요. 얼마나 꽃대를 많이 올려줬는지 이거 보세요. 보실래요? 꽃대를 여기저기 막 올려가지고. 그러죠. 너무나 사랑스럽죠.
꽃대를 한 5개 이상 올린 것 같아요. 진작에 햇볕을 더 많이 받더라면 꽃대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제가 방 그늘에 뒀다가, 조금 햇빛 가까운 데로, 보냈어요. 너무 꽃대가 길어서 햇빛이 부족하면 정말 꽃대도 이렇게 길게 올라온답니다. 너무 애잔해서 정말 창 가까이로 보내줬고요. 꽃이 그래도 그 와중에 이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등을 노래만 하고 있다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원래도 아마 그냥 지나지 않을까, 식물등 없이 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도 사랑스럽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비를 그렇게 많이 맞고도 아직도 짱짱한 우리 집 다육이들도 뭐제 눈에는 예쁩니다. 아,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꽃대를 이거 보세요. 몇 개씩 막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날씨 좋아진다고. 이렇게 벌레 많이 잡혔잖아요. 스프레이로 그냥 한 칙칙 해주세요. 스프레이로 칙칙 해주시면 얼굴이 깨끗해진답니다. 이렇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거든요. 스프레이도 해주고, 물도 끼얹어주고, 이끼들이 바르바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 글록시니아, 이 저렴하, 이쁜 아이를 저렴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났었는데, 지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후딱 분갈이 할게요. 꽃이 이렇게 통째로 똑 떨어졌습니다. 아, 두 개가 이렇게 달려서 왔는데, 그죠? 색감이 라인이, 하얀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빨강색이 하얀 라인이 예쁜 아이입니다. 글록시니아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산지를 알아야 특징을 알수 있겠죠. 이 아이는 브라질이 원산지랍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덥고 습하죠. 그 환경에서 나온 아이라 아마도 덥고 습한 우리나라 여름에서 잘 견디겠죠.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식물을 구할 때도 이런 기후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식물을 선택하면 실패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꽃 떨어진 이 꽃대는 여기까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잘라줄게요. 여기도 꽃이 이렇게 떨어지고 위에 쏙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꽃대들이 엄청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가는 꽃은 약간 아쉽다 싶을 때 보내줄게요. 그래서 습에 조금 잘 견딜 수 있겠다 싶고요. 실내 식물로서 이제 각광받고 아름다워요. 원래는 고개를 숙이는 원종은 그랬답니다. 근데 이렇게 계량종으로 꽃 키우시는 분들이 또 위로 보고 피어날 수 있도록 그죠? 다시 계량을 했다고 하네요. 꽃대 보세요. 꽃대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또 애기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습에 강하다고 하나, 그죠? 습에 강하다고 하나, 배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흙을 제가, 흙은 일반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좀 넉넉히 섞고요. 여기 계피가루 색깔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 이름 뭐라고 하냐요? 보고 올게요. 훈탄이죠. 맞아요. 훈탄. 이것을 배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참 풀떼기라 좀 그죠? 풀떼기 같이 보이죠?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날씨 여름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펄라이트나 넉넉히 좀뭐 얘들 키울 거 마구 키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배수에 중점을 주고 분갈이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꽃이 늦다, 뭐 자람이 늦다 싶을 때는 뭐 알비료 같은 거, 뭐 다이소 물비료 같은 거. 충분히 안착한 다음에 분갈이하고 충분히 얘들이 분갈이하고 나서는 여기에 영양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영양을 줄 필요는 없고 한 두세 달 이렇게 지나면 어느 정도 영양이 떨어졌다 싶을 때 알비료도 조금 올려주고 또 물비료도 희석해서 큰 물통 뭐 1.5리터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눠서 주거든요. 그냥 과한 것보다
아, 약간 부족하다 싶게 예, 주는 것이 낫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키가 있어서 집에 있던 화분에 약간 높은 분에 그냥 심어주려고 여기 밑에 굵은 난석 같은 걸 깔았습니다. 미리 깔았고요. 흙을 좀 조금만 채워볼게요. 이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여기 한 뼘이 채안 되는, 그죠? 이 정도의 높이니까. 약간 다육이분으로서는 농분이라 해도 그렇게 식물분으로서는 큰 분이 아니랍니다. 한번 이 아이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속이 흙이 대충 보니까 흙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제 생각에. 네, 한번 틀어봐야 알죠. 농장에서 온 아이들은 대부분 흙이 이렇게 가늘고 그래야만 뿌리 활착이 잘 되겠죠. 부드러워요. 그때 삽목하는 흙도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농장에 키울 때는 그러지만 우리 가정에서 베란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여름 될수록 더안 좋으니까 조금 거칠다 싶게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같았으면은 막 달달 털고 싶어요. 근데 꽃도 많이 달고 있고 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서 이 자구가 자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꽃 밑에 그냥 뿌리도 많이 꽉 차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3분의 2 정도만 털어줄게요. 그죠? 3분의 2 정도 털어주고 밑에 또 새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너무 여기 애기가 아래에 숨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갈이 하고 나서나 이렇게 잘물줄때 특히나 이 초화성들은 물줄때막찬물 온도 차이가 잎에 물이 가고 직광을 쐬거나 하면 반점이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저면 관수가 최고겠죠. 그러나 저면 관수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면 관수가 식물이 또 많다 보면 이제 위로 주기도 시간이 물 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제라늄들이 물 마름이 빨라가지고 그냥 물 주는데 한참씩 걸려요. 조심해서 이 아이가 쑥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 아가 때문에. 꾹꾹 누를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각 속으로 흙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이 목이 살짝 이 뒤로 기대면서 여기 새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받침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뒤에 목받침대를, 목베개를 하나 해줬어요. 해주고, 또 마감 마사토로 조금 해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이 초화류들이 여름에 더워지면 흙하고 상토죠. 상토랑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에 물러지기가 쉽거든요. 다육에게만 이 마사토 쓰지 말고 이런 초화류들에게도 마사토를 써주는 것이 이렇게 목대 보호하고 조금 녹는 것을,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아, 이렇게 피어나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칠 때만 하면 위에 잎에 주지 마시고, 더군다나 약간 뽀송한 느낌의 이런 꽃들은 조금 물을 이렇게 잎에 닿지 않도록 요 저면 관수 해주거나 이런 잎을, 아랫잎을 들고 살짝이. 그리고 물주기는 오전 일찍 주시는 것이 이 화초들이 막 활동할 때 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좀 이른 시간에, 아침 시간에 주면 그날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얘들이 먹고 또 하루를 또 얘들이 열심히 자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또 오늘 분갈이까지 해봤습니다. 길어졌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개 자르기도 그러고 해서 그냥. 아, 이런 꽃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